안 여쭤봤네. 네. 지금 저 연애를 하신 지가 또 뭐 실제로 지금 연애를 또 하고 계신지. 마지막 연애가 6년 전이에요? 6년까지는 안 됐고요. 한 5년, 횟수로 5년 한 근데 오래되셨네. 꽉 차서 4년 정도 된 거 같아요. 5년 사이에는 어쨌든 썸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썸이 많진 않았어요. 제가 한 3년 동안은 중국이 좀 많이 바빠가지고 전혀 그런 기회도 없고. 아니 그 추자연 우효가 맞아요. 부러워요. 그런 게 네. 어떤 뭐 그런 중국 분이 대시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 분이 되게 이렇게 대시 많이 한 걸로 알고. 썸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제일 처음 했던 드라마에서 저한테 막 되게 호감을 보였던 분이 계시는데 있어요. 예. 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중국말을 못 해가지고. 아~ 되게 힘들어요. 한번 뭐 얘기하고 뭐 하려면 사전 찾아야 되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뭐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호감을 표시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 궁금해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막 촬영장에서 드라마 찍고 있으면 이제 자기 씬 끝나고도 와서 지켜보고. 네, 지켜보고 막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아서 먹고 막 약간 그런 거 되게 예정 표현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그랬었거든요. 아니 장난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워낙 나한테 호감을 많이 표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처음 드라마를 중국에서 찍고 있고 이러니까 배우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거기에서 사야 되고 그치. 배달해야 되고 이러는데 제가 모르니까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주문해서 해주고 그런 배려가 되게 좋아서 네 그랬는데 같이 앉아있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일단 통역이 와야 말이 되니까 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좀 놓치고 뭐 예. 아니 너무 외로워서 이제 가위 눌려도 이제 무서운 게 아니라 따뜻하게 위안이 된다. 아니, 어머, 아니 그거는 너무 모르겠어요. 뭐 외로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벽을 보고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가위 눌리기 전에 느낌이 오거든요. 아 걸렸다. 맞아. 약간 이 느낌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왜 되게 누가 마사지를 이런 데 해주면 느끼는 소름 끼치는 거 있죠. 되게 좁게 소름이 끼치는 거. 그런 닭살이 정말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스킨십으로 이렇게 해주는 맞아, 것처럼. 맞아. 그래서 이 가위는 뭐지? 이 가위는 뭐지? 느끼고 있어. 지금 가위가 어떤 거이길래 여기. 뭔가 뒤에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듯한 따뜻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별의별 가위가 다 있네. 그래서 나는 그 가위를 눌리고 나서 별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고 나서 이 가위가 뭐야? 그거 이 느낌은 뭐야? 가위 맞아요? 어. 네, 그래. 가위 아니고요. 가위 하면 보통 무서운 가위만 생각하는데. 뒤에서 그게 남자 가위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가위 있었다고. 제가 잘 눌렸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이었어요. 좀 뭔가 이렇게 스킨십이 살짝 누가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내 살살을 만져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눌리는 순간 평소에 막 어떻게든 깨려고 막 이랬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어 보자. 진짜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가위길래 이렇게 다들. 그리고 누가 여기 목 뒤에다가 입김을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누가 입김이 아니고? 이런 걸 아니 이런 가위는 평생 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가위인 줄 모르겠어요. 저도 눌려요. 자. 선배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태현 씨는 좀 어때요? 그 연애를 지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지금 왜냐면 이제 소속사에서 연애 금지령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너희가 연애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너희가 더 일에 열심히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연애 금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뭐 금지령이 있든 뭐 하든 또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뭐 다른 방법 모르죠? 맞아요. 제가 아육대를 하잖아요. 이제 또 명절 다가오니까. 네. 아육대를 하면은 보여요. 특히 이 특징은 신동 씨 같은 친구들이 제 옆에 있으면은 에이핑크나 이런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자는 친구 막 때리고 도망가고 막 그냥 막 노는데 그냥 노는데 한 3, 4년 차쯤 되면은 쓱 이제 인기도 있고 하면 이제 보여요. 계속 저기서 이렇게 몰래 몰래 눈빛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위에서 보면은 둘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 이렇게 군중들인데 그래.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특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다 같이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사실 그게 누가 알까 하지만 위에서 보게 진짜? 되면 내가 입으면 여기 큰일 나. 얼굴이 서로를 보고 있을 수 있거든. 태현 씨. 신호도 날리고 하겠다. 조심해야겠다고요? 난 몰래 이렇게 날리는데 다 보여. 조세호 씨가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항상 모든 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아육대에 나가시진 않는데 무슨. 아, 아육대에는 아니에요. 아육대는 아니니까. 여기서 혹시나 내 자신이 될까봐. 나는 그런 눈치가 없나 봐요. 재석 씨, 재수 씨하고 연애할 때 나는 몰랐어요, 진짜. 봉추 씨,
네, 사내 방송입니다. 아, 긴장했어. 아, 뭐, 오, 진짜 몰랐어요? 같이 이렇게 저 프로그램 안에서 네, 얘기할 때 나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때는 안 사귈 때. 아, 그렇군요. 그때가 안 사귈 때. 제가 제대로 보셨는 그건 제대로 보신 거예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사귈 때. 이후에도. 그렇죠, 그 이후. 그랬구나. 아니, 참. 연애 버라이어티 끝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올 때. 네. 남자 연예인이 손깍지를 꽉 꼈다는 건 뭡니까? 어? 아니, 손깍지를 했어요? 네. 아니 내가 프로그램 할 때 왜 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지 일만 했어요. 아니 근데 이 촬영 중간 중간에 네,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표현을 했어요. 약간 장난식으로 이렇게 둘이 약간 아, 누구예요? 막 뭐, 야, 뭐 누가 누구 뭐야 관심 있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으로 막. 잘 생각해봐요. 누구 기억 안 나요? 에 관심 있대 뭐. 근데 아니, 녹화 중에는 아니고 우리가 그래, 이제 촬영하고 이동하고 뭐 촬영하고 이동할 때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아 그냥 우리 친구로 잘 지내자 이제 약간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빼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난 이런 거 하나도 몰랐지? 너 어떻게 알아 그래? 나 그 비행기 같이 썼네. 비행기 없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 아 지금 신숙이 내 팔 그쳐 있어. 야, 이게 트랙이네. 부시는 해야 갔어요. 되게 설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저희 만남을 갖지 않았어요. 나중에 뭐 헤어지고 시간 듣다가 그 남자 바람둥이 아, 다른 비행기에서 또 왔습니다. 깍지 매니아. 깍지 매니아. 깍지 매니아다, 박명수 씨는. 근데 명수님도 형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네, 제가 들은 얘기는 손 안 잡고 첫 만남에 손깍지 끼셨대잖아요. 누가요? 명수 형님이요. 바람둥이 아니야? 오늘 얘기해보죠. 이게 제일 웃겼어. 아니, 의심이 많아. 바람둥이라도 결혼했잖아요. 전까지 닦이고 이어서 잡아야 되겠다. 최현 씨하고 진짜 그 안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진짜 전혀 몰랐어요. 네. 그러면 깍지 그분 말고 또 그런 분 몇 분 더 있죠? 그거 있었어요. 뭐였고? 다 얘기한다. 친한 얘기니까. 아니 왜 나한테는 그렇게 친했는데 얘기를 안 했어? 3년 전에. 안 물어봤잖아요. 아 그래? 그래? 하나만 더 얘기 좀 하세요. 그 프로그램 할 때는 그 뭐 이렇게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대시하는 약간 그 고백하는 그래요. 그런 코너 네, 있잖아요. 있었죠. 근데 친한 사이끼리는 좀 약속을 해요. 우리 둘이 하자. 그러니까 이게 하거든요. 근데 복병이 가끔 나타날 때가 뭐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죽자 사자 달려드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시합을 해서 막 오는데 이거는 내가 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얘가 너무 필사적으로 오는 거예요. 뉴페이스가. 그럼 난 얘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고민하면서 진짜로 마음 설레면서 고민하면서 결정하게 돼요. 행복합니다. 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배신했어요. 그래서 뉴페이스를 선택했죠. 그러면 일단 여기가. 아 역시 최현 씨도 뉴페이스 쪽으로. 네, 설레고 네,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몸을 다치기 일부 직전까지 막 감사하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때도 있고.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면 그 녹화 끝나고 좀 연락도 하고 그래요? 아 연락은 나 그 친구하고는 했던 것 같아요. 현무 네. 네가 이제 최현 씨가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다 얘기해 주시네. 누군지 되게 궁금하다. 이름도 얘기할 때 진짜 궁금하죠. 재밌네요. 네, 진짜 재밌다. 한은정 씨는 왜 얘기 안 해요? 어떤 거예요? 물어봐 얘기를 하죠. 물어봐 주세요. 제가 얘기하면 진행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깍지를 끼면 어떡하죠? 본인은 어떻게 터치시겠어요? 네. 네. 안 나요. 안 나요. 어떻게 연기인데 그걸 나요. 안 나죠. 조세훈데요. 조세훈데요. 만약에 제가 누나랑 이렇게 편안하게 동생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밥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영화관 갔는데 제가 좀 손에 깍지를 껴요. 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웃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손가락을. 만약에 조세호 씨면요? 예, 예. 굉장히 멋있잖아 지금 와이사스. 아 진짜 생각해보세요. 전 안 나요. 진짜. 네. 멋있다. 안 놓고 세호 멋있는 것 같아요. 오~ 오~ 멋있다. 그럼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야 즐기는구나 즐겨. 아 그랬구나. 그런 낙이었구나. 아, 내가 생각했구나. 썸은 이제 각자가 기간이 이게 또 너무 길면 썸이 좀 그렇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썸이 어때요, 한은정 씨는? 저는 좀 약간 오래 보는 스타일이에요. 썸은 얼마나 오래 봐요? 아니, 뭐 오래 볼 때는 1년도 이렇게 지켜보고 1년도 이렇게 지켜보고 1년 동안 썸을 탄다고요? 말라붙지 않아요? 아니 1년 아니 썸을 1년 타면은 이거 한은경 씨 입장에서 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남자의 시각에서 사귄다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사귀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점이 확실하게 선을 네, 좀 지어주시나요? 아니면 오해를 안 하게끔?
은근히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야? 그러면은 쿨 왜 알아야 되는 거지? 아, 그리고 아~ 그렇게 선을 긋는구나. 네네. 깨톡을 보내면 그 사귀는 사이에선 바로 좀 답장을 그렇죠, 해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썸 타는 사이에서는 안 해주죠. 아~ 안 해요. 안 힘들게 해주죠.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 너무 힘들다. 아니 왜냐면 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썸에서 이제 진짜로 실제로 사귀는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아 근데 그 단계가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차라리 굴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숯하고 아 이런 거 먹는 거보다 단순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간혹 가다가 제가 그 감정 기복에 약간 그거를 살짝 보여줘요. 뭐 보여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테스트. 한 일주일 진짜. 동안 그냥 잠수를 타버려요. 네. 인성 면접에. 와, 미치게. 그냥 미치게 면접. 왜냐면 잠수를 타는 것도 하루 태가지고 안 돼요. 한 달 정도 잠수를 타줘야. 아니, 한 달 좀 심한 거 잊어버리겠는데. 아니, 그 한 달 동안 나 여자친구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고. 그건 인연이 아니다. 인연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남자가 잠수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니까 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차분하게 대처를 하느냐, 아, 그러니까. 아니면은 집착을 하느냐. 집착을 하느냐. 그러니까 시험이 진짜 어렵네 이게. 집착해도 아웃이고. 사본 곳이 되겠다. 그걸 1년간 이제. 그래서 원어원 되는 것보다 사인만. 원어원 되는 것보다 사인만. 다른 쪽 남자 친구 나야나. 원어원. 아니 왜냐면 친구 나야나, 나야나. 집착을 해도 아웃이고. 제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너무 다 괜찮아요. 아~ 사실 좀 힘들긴 하지만 그 테스트 뭐 저희가 뭐 잠깐 들어봤지만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 테스트 통과한 분들은 좋은 그렇습니다. 분과 잘 살고 있다고. 예, 예. 지면 씨. 어, 맞아요. 맞아요. 잘 키우는 거야. 좋은 신랑과 잘 키우고 너무 좋은 거잖아. 이제 한희정 씨가 이제 좋은 우리 신랑과 후보들을 많이 발굴해내요. 아카데미예요. 아카데미. 그분들의 부인들이 감사 편지 보내. 너무 잘 키워주셨어요. 아니 정치현 씨는 어떠세요? 좀 약간. 저는 사실은 친구들한테도 똑같고 제가 표현을 진짜 못해요. 그래서 아 뭔가 나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해도 말을 못해요. 그냥. 속으로만 아는 거군요. 네. 상대방이 다가올 수밖에, 다가오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다가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가와주면은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면은 아니면 뭐 채연 씨는 약간 이거예요. 어, 저도 약간 그쪽에서 그 말이 나오게끔 행동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어떻게 아, 진짜 힘든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려워. 너무 어려운 남자들이 센스가 없어. 타짜네 타짜. 그냥 이렇게 통화하다가 은연 중에 이제 약간 관심 있는 친구가 아 나 내일 한 8시 일어나야 돼 일어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다면 새벽 6시 일어나 그러면은 한 5시 50분이나 뭐 알람. 네, 일어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집 나간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목소리가 너무 느낌이 어떻 왔어? 일어났어요. 혹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으면 너! 옆구리 그냥 너! 그래서 막 뭐 시간 지나서 연락 없으면 전화로 해서 깨워준다던가 나 아직까지 안 자서 약간 그랬다. 그 말을 기억을 해준 거야. 그치.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린 말인데. 그래, 이런 거 해주면 참 고마운데. 셀카 같은 거는 물어본 적 없나요? 이렇게 셀카. 뭐야?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혹시나 물어본 거예요. 아니야. 앨범 영화 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영화 보고 있었어요. 그럴까요? 울면서. 네.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네요. 예. 아니 남친을 사귀면은 채연 씨가 막 이벤트도 많이 해준다고. 아 그럴까? 아, 여자분이 이벤트 해줘요? 어, 너무 좋아. 이벤트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약간 기 살려주는 거 되게 좋아해서. 좋다. 좋은 여자다. 그래서 내줘, 내줘. 친구들 제가 이제 여자 친구가 했다는 건 모르게끔 음식 같은 거 막 이렇게 맛있는 거 해가지고 박스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플랜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걸어주고. 제 남자 친구 해주시면 안 돼요? 1년 기다려야 되는데. 테스트 받아야 되잖아요. 은정 씨는 이 방송에 나간 다음에 네. 지금 제가 매니저 아 진짜 네 매니저 예 편집실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녹화 말하고 편집실 간다 그래. 아니 이게 선생님이 막을 것 같다는 은정 씨는 연간 검색어에 한은정 남친 테스트 한은정 아카데미 한은정 잠수 한은정 잠수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저는 그 테스트에 참가했던 사람한테 어 어떻게 됐어 1년 동안 어 한 살 더 먹었어. 진짜 이 프로그램 웃기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하다가 제 혼자끼리 다 맞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벤트 되게 시원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사귀게 되면. 네. 어 너무 잘해주죠. 어 너무 잘해주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은정 씨 됐어요. 아 왜요? 아니 일단 뭐 저는 제가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아낌없이 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점에 내 사람이 되기까지 과정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 한성 씨가 이렇게 랜선 남친을 하고 싶은 배우가 요즘 아 요즘 있어요. 뭐 랜선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냥 눈여겨보는 친구가 어? 있는데. 자 과연 누굴까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패스. 유준열 씨. 유준열 씨는. 네. 지금 좋은 소식이 있으셔가지고. 좋은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바뀌었어요. 조세호 씨로. 어, 진짜? 유준열에서 조세호는 좀 너무 점프가. 네. 아니. 저희 세호 무시하던 거예요? 진짜 방송이 아니라 진짜 세호 씨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 진짜 괜찮은 네. 친구예요. 어때요? 이러고 나서 만약에 제가 혹시나 녹화 끝나고 혹시 누나 연락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이분은 그렇게 말씀 그거부터 가 테스트죠. 아, 그 이런 전화번호를 안 줄 때 조세호가 그렇지.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과연 조세호는 2년 동안 어떻게 그걸 평균을 제가 잠시만 부모님께 영상 편지 좀 쓰고 내 이틀간 저녁 식사는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좀. 이렇게 장난으로 받으면 감점이에요. 진지하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세호 씨 마음을 물어봐야죠. 한은정 씨. 아, 저야 뭐. 한은정 씨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 그거를 제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저야. 어, 그러면 너무 영광인 거죠. 데이트를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예, 뭐 간목. 네, 바꿔볼게요. 전현무 씨로. 너무 쉬우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왜 이런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진짜 가만히 안 보십니까? 한은정 씨,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텍스트인 거 이거 아, 누구를 텍스트를 보냐고, 누구를. 아, 조세호. 어. 아, 나라고 이제 한 명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는 거 이제. 그때 웃었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근데 너무 진짜. 아, 진짜. 조세호 씨하고 진짜 이게 뭐 좀. 네. 그래. 조세호 씨가 얘기한 대로 이어지는 건지. 아, 전화번호 좀 받아가시고. 네. 진짜 한번 대접하세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저야 뭐, 이렇게 뭐 누나가 괜찮으시다면. 좋습니다. 은정 씨로 가세요, 예. 저야 뭐, 은정 씨가 괜찮으시다. 오! 좋은데? 자, 이 결과는 1년 후에! 자, 우리 저 크루즈 주신 랜선 여친 네 분께 박수!